조명 액자에 다육식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제품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요. 연모습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조명을 꽂도록 되어 있고요. 구 휴대폰 충전기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 반제품은 보시면 안쪽이 한 7.5cm, 네, 7cm에서 한 75cm 정도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뒷면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네켄을 붙여주고 이제 앞면에는 이제 꾸밀 거예요. 그래서 네켄을 붙이기 전에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저희가 만들 때 네킨의 4분의 1 쪽이 들어가게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4분의 1 쪽보다 조금 작게 16cm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뒤에 맨 뒤에 한 장은 떼서 수제 네킨 만드실 때 쓰시면 되고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4분의 1 쪽을 이제 오려줄 거예요. 4분의 1 쪽을 오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킨을 이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두 겹이니까 한 겹은 이렇게 살짝 떼어서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킨을 붙일 거예요. 자, 네킨을 붙일 때 위에를 맞춰주시고요. 밑에는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에를 맞춰서, 마드파지, 네킨 붙이는 접착제죠? 접착제를 바탕에 칠해주시고, 저 끝에 구석진 부분들을 더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가 지금 색칠을 안 하고 바로 붙이고 있어요. 약간 빈티지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저희가 흰색을 칠하지 않고 했어요. 만약에 나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바탕에 흰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흰색을 칠해주면 선명하기는 한데요. 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무 색깔이니까 그냥 칠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를 접착제를 잘 칠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밑에 접착제를 잘 칠해 주시고요.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놓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그렇게 붙여주세요. 자, 밑에 조금 남은 부분 아까 있었죠? 예, 길이 조금 남은 부분은 밑으로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다가 우리가 한번더 칠해 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실링이라 그랬죠? 예, 이거 실링은 주름을 펴주기도 하고 접착을 잘 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한번더 묻혀서 이렇게 실링을 한번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물티슈로 꾹꾹 눌러 주셔야지만 주름 없이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라이어로 말려 주시고요. 드라이어로 말렸으면, 예, 지금 바니쉬를 칠하는 거예요. 바니쉬는 매트 바니쉬하고 글로스 바니쉬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칠하는 걸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 번을 칠할 거예요.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이렇게 세번 칠해준 다음에, 다육이를 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초를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양초를 칠해주면 방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나무에다가 다육이를 심으면 물을 줘야 되니까는요. 이렇게 양초를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주세요.
자, 양초를 칠했으면 제가 이제 화산석을 붙일 건데요. 다육이를 심을 때는 보면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이제 검정색을 많이 썼었는데 화산석을 지금 흰색을 쓰면 식물이 조금 더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큰게 없어요. 예, 흰색은 화산석 큰 게, 아니 작은 게 없어요. 작은 게 없어서 제가 망치로 깼어요. 깬 다음에 화산석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렇게 전지가위로 하면은 내가 모양을 다듬어 낼 수가 있고요. 내가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밑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깬 다음에 보시면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양이 깨져서 모양이 안 예쁘면 예, 내가 전지가위로 따듬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흰색은 작은 걸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로 사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액자가 한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돌이 아주 큰 거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서 하는 거고요. 보다 보면 저렇게 작게 깨지는 게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먼저 붙여준 다음에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이제 검정색 화산석을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두 가지를 섞어도 괜찮고요. 예, 흰색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대충 디자인을 해본 다음에 글루건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이 글루건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건으로 붙인 다음에 저렇게 낼솔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돌하고 돌 사이에는 저렇게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해주고, 낼솔을 붙여주면 되죠. 제가 저 뒤에 있는 식물은 제가 한번 대충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내가 식물 심을 때도 이렇게 해서 많이 주물러 주면 점성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주물러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 페이스트는 많이 칠하면은요, 그냥 흰색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칠해도 나중에 낼솔하고 잘 붙거든요. 그래서 돌틈 사이에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낼솔을 넣어준 다음에 그 사이에 다육이를 심어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식물을 더 심어주고 싶으시면 모델링 페이스트를 살짝만 붙인 다음에 예, 그런 부분에도 낼솔을 많이 주물러서 그 사이에 끼워주고 다육이를 이제 심는 거죠. 심었는데 앞에가 이제 너무
농도도 높아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너무 높은 거를 심으면은 뒤에 그림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시고는 조금 낮게 뒤에 그림이 가리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낮은 식물을 좀 심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보시고, 심어가지고 높으면은 빼서 길이를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내가 심었는데, 아, 그림을 너무 많이 가린다 싶으시면, 이렇게 뽑아서, 다시 뽑아서 꽂아보시고, 또 심어보고, 높다 그러면 잘라보고. 대신 핀셋 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내가 너무 성훈련데요. 너무 높다 싶으시면 밑에를 저렇게 살짝 따서 길이 조정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꽂아 주시면 돼요. 똑같은 재료를 줘도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작품들은 다 달라져요. 뒤에 내킨 그림을 어떤 걸 하느냐, 다육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심어주고, 아, 또 아니다 싶으시면 또 빼서 다시 심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식물이 좀긴 것도 들어가고, 중간 크기, 앞부분은 식물을 작은 걸 심어야 되겠죠. 뒤에는 조금 큰 식물, 키가 조금 큰 거, 앞에는 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중간에 끝에 반드시 핀셋으로 저렇게 빠지지 않도록 다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에 빈 공간에 잔디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공본들을 전체적으로 칠해준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공본도가 안 붙는 데는 어떡해요? 스칸데아 모스를 붙일 건데 안 붙겠죠. 빈 공간이 생기니까 저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막대기로 전체적으로 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서 잔디를 표현해 볼 거예요. 스칸디아 모스, 예. 특히 그린색 같은 경우 쓰다가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부숴서 손으로 잘게 부숴서 그렇게 잔디를 나타내 주는 때 사용을 하시면 참 좋아요. 원래 스칸디아 모스는 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죽어요, 원래. 스칸디아 모스는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다육이니까는 다육이 물줄때 스칸디아 모스가 좀, 죽겠죠. 그래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저 색깔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살짝 뻣뻣해진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다육이에 우리가 스칸디아 모스를 저렇게 잘게 부숴서 잔디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넬솔을 붙였는데 넬솔 흙 모양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나는 그 흙 모양 나오는 게 싫다 그러시면 이렇게 스칸디아 모스로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맨바닥에는 오공본들을 칠했잖아요. 그런데 넬솔 위에는 넬솔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붙이면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하시면 돼요. 자, 다육신물까지 다 심었고요. 자, 뒤에다가 조명을 한번 제가 꽂아볼 거예요. 우리가 구형, 옛날 구형이고요. 그 구멍을 잘 보고 우아래를 잘 보고 꽂으셔야 돼요. 불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다육식물에 불빛을 좀 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킬 때하고 껐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 아주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나는 테두리에다가 색칠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색칠을 뭐안 해도 나는 나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색칠이 하는 게더 낫겠다 싶으시면 저기가 홈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색칠을 해주면 조금 더 안에 그림이 좀 선명하게 나타나요. 색칠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신다 그러시면 수업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이 짧다 그러면 색칠을 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은 길다. 2시간 이상 준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 수업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칠하실 때요. 저렇게 칠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안 묻게 하시려면 붓을 살짝 눕혀서 칠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눕혀서 칠해 주시면 그 사이로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칠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굳이 바니쉬 안 칠하셔도 되고요. 내가 빈티지로 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포를 문질러 주시면 되고, 나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번 칠해 주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명 액자에 작품을 완성을 했고요. 여기는 불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다른 네킨을 사용을 해서 지금 만들어 온 건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나는 주문을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화산서, 다육식물, 스칸디아 모스, 그다음에 넬솔, 모델링 페이스트를 저렇게 작은 통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조명액자하고 함께.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을 밴드에 초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